혹이 없는 상태라면 초음파를 봐도 진단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생리통을 겪고 있음에도 병원에서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다고 진단받는 경우가 흔한 거죠. 안녕하세요. 강남 한의사 여성전문 한의사, 20년 동안 3만 5천 건 이상의 여성 질환을 진료하고 있는 이음여성 한의원 대표원장 김우성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요, 생리통 심한 이유가 검사에도 안 나온다면 입니다. 오늘 내용 보시고도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이음여성 한의원 홈페이지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생리할 때마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생리통이 심한 분들이 있는데요,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혹시 자궁에 무슨 이상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도 하고 혈액 검사를 해봐도 아무런 이상이 나오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생리통이 이렇게 심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검사를 해도 다 정상이라고 하니까 답답해 하시죠. 이렇게 검사에 나타나지 않는데도 심한 생리통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궁내막증이란 자궁내막 조직의 일부가 나팔관을 통해서 골반으로 빠져나간 다음에 난소나 방광, 대장, 장막 등 다른 장기에 붙어서 살아가는 질환입니다. 보통 난소에 붙게 되면 피가 차있는 혹을 만드는데요, 또 이거를 자궁내막종이라고 해요. 이 혹이 있게 되면 초음파로 이 혹을 진단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난소에는 혹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장기들로 깊이 침투해서 유착과 염증을 만들어내는 것은 심부자궁내막증이라고 합니다. 난소에 혹이 있으면 초음파로 쉽게 자궁내막증을 진단할 수 있는데요, 혹이 없는 상태라면 초음파를 봐도 다른 골반장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진단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생리통을 겪고 있음에도 병원에서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다고 진단받는 경우가 흔한 거죠. 하지만 어느 정도 구분을 해낼 수 있는 감별 포인트가 있긴 한데요, 생리를 할 때 대변을 보면 항문이 빠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는 증상을 경험하면 심부자궁내막증 가능성이 높아요. 혈액검사를 해서 CA125라는 수치가 높게 나타나면 역시 이 질환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장기적으로 받게 되면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이 지속적으로 흥분을 하게 됩니다. 교감신경 흥분은 말초 통각신경을 예민하게 만들어서 통증에 민감하게 만드는데요, 이런 지속된 정신적 스트레스는 자궁 근처의 통각신경을 예민하게 만들어서 생리통이 심해지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신경을 많이 쓴 기간에 평소에 없던 생리통이 갑자기 생겼던 경험이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실 거예요. 통각신경뿐 아니라 다른 부위의 감각신경도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빗번짐 증상이 있거나 혹은 소리나 냄새에 예민한 경우도 있습니다. 함께 동반하는 증상을 말씀드려볼게요.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면 생리 전에 짜증이나 우울 같은 감정기복을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은 항상 승모근이나 뒷목덜미 같은 근육이 긴장돼 있고요, 여기서 이제 통증을 느끼는데 특히 신경 쓸 때 더욱 통증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궁도 다른 내장기관과 마찬가지로 동맥에 의해서 혈액을 공급받고 있는데요, 이 혈관을 자궁동맥이라고 합니다. 자궁의 건강상태는 이 자궁동맥을 안쪽으로 감싸고 있는 혈관 내피세포의 상태와 매우 밀접한데요, 내피세포의 상태가 나쁘면 혈액순환과 면역반응이 제대로 일어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자궁동맥 혈관 내피세포의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자궁근육과 내막으로 흘러들어가는 혈액의 양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허혈과 염증 상태가 반복돼서 생리통이 심해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한의학에서는 어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동반하는 증상은 생리 혈색이 검붉어지고요, 생리혈 덩어리가 많이 나오고 생리 전에 변비가 심해지고 턱과 입술 주변에 여드름이 잘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히스타민이란 우리 몸 안에서 분비하는 면역 물질이 하나인데요, 주로 몸에 이제 세균이나 이물질이 침입을 했을 때 그것들을 밖으로 배출해내기 위해서 콧물, 가래, 위산 등 우리 몸의 체액을 활발하게 분비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면역 반응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물질인데요, 히스타민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것을 히스타민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생리가 다가오면 여성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 몸 안의 히스타민 농도가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 히스타민 증후군에 해당하는 증상들이 유발이 되면서 생리통이 함께 심해지기도 합니다. 동반하는 증상들을 볼게요. 생리통이랑 함께 생리때가 되면 속이 울렁거리고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차는 증상이 쉽게 동반이 돼요. 설사나 부종, 소변 불편감,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태를 한의학에서는 담음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검사상은 정상인데 생리통이 심한 이유 중에서 신부 자궁 내막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기능적인 생리통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자궁에 혹 같은 게 있어서 확실한 이제 병변이 있어서 생기는 거를 기질적인 생리통이라고 하는 반면 아직 검사상 정상인데 증상은 있는 상태를 기능적인 생리통이라고 합니다. 기능적인 생리통은 한의학으로 치료하게 되면 증상 개선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병이 형체를 완전히 갖추지 못한 것은 아직 병의 기운이 약한 것이기 때문에 한의학적으로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하면 되기 때문인데요. 다음과 같은 상용약물로 체질에 맞게 처방을 합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성이라면 항부자, 울금, 시호, 철련자, 효노색. 두 번째, 자궁동맥, 혈관, 내피 상태가 안 좋다면 목단피나 도인, 적작약, 도인. 세 번째, 히스타민 증후군이라면 반아, 생강, 복령, 진피, 지각입니다. 오늘은 생리통이 심한 이유가 검사상에서도 안 나온다면 이란 주제로 다뤄봤습니다. 오늘 내용 보시고 도움되셨다면 이음여성 한의원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시고도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에 이음여성 한의원 검색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이음여성 한의원 대표원장 김선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